천안과 아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 네 번째, 아산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최초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 네 번째 확진자와 아산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의 이동 경로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네 번째 확진자는 44살 여성으로 백석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다음 날 순천향대 천안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날인 22일에는 복명동에 있는 교복 가게와 백석동의 샌드위치 가게, 빵집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23일에는 불당동의 한 약국을 들렀으며 24일 오전에 선별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불당동의 자택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탕정면에 사는 42살 여성으로 직업은 피트니스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지난 21일 천안 두정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종일 자택에서 쉬었고 23일에는 탕정면의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일에는 불당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와 병원, 그리고 약국을 다녀갔습니다. 아산시는 우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우선 검체 채취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45살 남성으로 아산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2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고 25일 천안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26일 오후 2시 4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둔포 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와 직산에 있는 천안 사업장에 들렀습니다. 주말인 22일과 23일에는 집에서 쉬었으며 다음 날에는 회사와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25일에는 회사에 출근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천안 서북구 보건소와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다녀왔습니다. 확진자 2명 모두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접촉한 사람은 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선 관련된 어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 소통을 마쳤고 해당 그 장소는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추후 세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접촉자 자가격리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는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27일 오후 6시 현재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10명의 8명은 요가방 등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의 최초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오후 현재까지 천안과 아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요가방이나 피트니스 센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확진자 8명 중 3명은 운동 강사고 3명은 확진자에게 강습을 받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운동을 한 회원입니다.
또 한 명은 확진자 강사에게 직접 강습을 받은 수강생, 마지막 한 명은 강사의 남편입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들 8명은 대구와 중국, 이스라엘 방문자나 신천지 신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진자가 전 접촉에 그 이동 경로, 오염 경로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확진자의 9명은 신천지의 신도가 우리 전수조사에면은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다. 방역당국은 일단 천안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요가방과 지혜 더샵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이용자는 강사와 회원 등 총 73명.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초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은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5,255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또 이 중 2,71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모두 43명이 발열과 두통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 증상자의 거주지는 도내 6개 자치단체로 천안 21명, 아산 9명 등입니다. 도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엔 신도 외에 교육생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도 중앙정부와 함께 축천남도도 이 교육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출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교육생도 신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향후 2주 동안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은 경찰청과 협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확진자와 감염 경로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방역과 예방활동입니다. 충남도는 다중이용시설에 열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13만 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입니다. 터미널과 KTX 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터미널 16곳을 포함한 도내 다중이용시설 23곳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특별 공급도 이뤄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 잔여 물량도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도는 28일까지 천안과 아산 등 확진 환자 발생 지역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3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중국 자매 도시에 지원하려던 물량입니다. 아산시도 27일 오전 11시부터 자체 보육은 총 4만 5천 개를 각 읍면동에서 시민 한 명당 한 개씩 배부했지만 당일 모두 소진됐습니다. 한편 천안시와 아산시는 자체 방역팀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관내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해제 시까지 허용됩니다. 대상은 일회용 컵과 수저, 접시류로 기존 용기에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이 관내 농협 45곳에서 판매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아산사랑 상품권은 100억 규모로 시민들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70만 원, 법인 500만 원까지로 신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은 음식점과 숙박, 학원, 서점, 카페, 병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아산 지역에 2,161곳이 가입돼 있습니다. 가맹점과 판매처는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5개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기존 현수막 게시대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 보도에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5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산 지역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오는 6월에 실시됩니다. 여론조사는 아산 지역 중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 교직원 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학교는 온양고를 비롯해 온양여고와 용화고, 아산고, 한울고, 설화고, 배방고 등 7개 일반 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아산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도움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오늘은 세종시의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조치원에 있는 세종 전통시장. 주부들이 한창 장을 볼 시간이지만 시장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된 지난주부터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출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몇십만 원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품삭도 못해요.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세종시 신도시의 한 식당. 낮 12시를 조금 넘겨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손님은 두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매출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격히 다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0억 원에 달하는 경영 안전자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3월부터 발행될 지역화폐 여민전은 당초 70억 규모에서 300억 규모로 4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금액을 좀 키우기 위한 뭐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액수는 좀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점과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청 구내 식당의 의무 휴무일을 기존 월 2회에서 8회로 확대해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그 조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23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세종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신천지 교인 620명 가운데 27일 낮 4시 30분 기준으로 524명에 대한 1차 전화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3명은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소는 이들에 대한 감염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상이 없다고 답한 501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연락이 닿지 않은 96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콜마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세정제 5,000개를 시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기탁받은 손세정제를 19개 읍면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에 주로 전달해 코로나19 예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방과 피해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의사 환자와 검체 이송을 위한 전담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담 구급대는 음압 이송 장치와 소독기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구급 출동을 하지 않고 감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의사 환자와 검체 이송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과 구급차 등의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2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에 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관리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청사 출입이 엄격히 제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6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1층 출입구입니다. 회전문은 굳게 닫혔고 대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온 측정에 협조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와 스피드 게이트 옆에 설치된 열 화상 카메라가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공무원과 방문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24일부터 세종청사 17개 동에 19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37.5도가 넘어갔을 경우 발열자 대기 장소로 가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연락을 해서 전화상으로 문진을 받고 그 다음 조치를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도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사 내부 소독 횟수는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고 체육시설과 같은 공무원 편의시설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개방될 예정이던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개방 시기가 무기한 연기됐고 국가정책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임시 휴관기관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기존에 이뤄지던 청사 출입 차량 요일제는 26일부터 일시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라파스에서 화장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95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선영 BNC에서 육류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00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양식품산업에서 식료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05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